질 거예요. 얘가 나중에 20년 지나면 나무 한 그루 아니겠어요? 네. 태영 씨가 40살 때, 그지? 지금 20살이니까, 그지? 맞아요. 또 얘 이름이 백원이하고. 이거 버려진 괴목으로 만든 거예요. 버려진? 괴목. 아. 괴목 구멍 다 때려 막았어요. 상자로. 짜짓기 상자로. 아. 나무 괴목이에요, 이거. 괴목. 누가 버린 괴목 가지고 만든 거예요. 예. 이렇게 알뜰하고 아기자기한.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 태영 씨에게 관심 있는 여자분들은 연락을 많이 주세요. 그런가? 여기 예. 한번 봐봐요. 접수 받겠습니다.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 이거 뭐라고 썼는지 한번 내가 봐줄게요. 제가 한글을 잘 못 읽어가지고요. 내가 가장 예쁜데 자기만 몰라. 이거 나한테 하는 얘기 맞죠? 얘한테 하는 소리죠. 화양 연화에 나오는 말인가 보네. 영화에. 영화 대사인가 보네. 영화를 많이 보나 봐요, 태영 씨. 내가 가장 예쁜데 자기만 몰라. 누구나 다 자기가 다 가장 예쁜데 몰라요. 새들이 그런 것 같아. 여기 뒤에도 여기 써놨잖아요. 새들도 정말 예쁜데 본인은 쟤는 지가 저렇게 예쁜 걸 알까 싶더라고요. 여기 뒤에도 써놨잖아요. 여기. 이거 저번에 내가 못 봤나? 맞아, 여기 글씨 없었는데. 자, 제가 해석해 드릴게요. 노각 인생 어디 가로로 읽어야 됩니까? 네. 노각 인생 만삽이. 이거는 노각 오이 있잖아요. 그 노각 오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 노각 오이 인생은 만사가 비가 내리고 우한 여산 일소공. 이거는 우한 청심환을 적당히 먹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시사철 산색 고금동이나 인심 조석변 이로다. 이거는 중국 시를 그냥 한국어로 그냥 써놓은 것 같고, 꽃향은 천리향이요, 바람은 만리풍인데, 나무새 한 마리 가지에 잠시 머물다 가누나, 득지 본유 실지 본무. 이게 도대체 뭔 말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대단한 말도 아니에요. 그냥 심심풀이로 쓴 거예요. 다 처음 들어보는 얘기니까 간단하게 설명 부탁합니다. 노가고이 시작. 나이 들어 생각하니 인생이 만 가지 인생이 이게 별별이 다 있지 않겠어요? 그렇지. 세상 일이 별것이 아니며. 예. 나이 들어 생각하니 세상 일이 별게 아니며. 예. 우한이 태산 같아도. 아. 한바탕 허공에 웃어버리면 그만일 것을. 아. 이렇게 이거 녹음을 해놔야 된다니까 잊어버리니까. 그다음에 사시사철 저것 무슨 말이에요? 산색은 예나 지금이나 같은데. 아. 사람의 마음은 아침 저녁으로 변하는구나. 아. 아침 저녁으로 변하지 않을 여성분들은 연락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거 꽃향원부터. 천리향이라는 식물 있잖아요. 그치, 천리향. 천리를 가고 바람은 만리를 가는데. 응? 아, 말리. 근데 새 한 마리가 가지에 잠시 머물다 가노나. 네. 다 시절 인연이란 뜻이에요. 시절 인연이라고요. 그 네. 한 마음이 네. 끝까지 가는 변치 않는 그런 세상이 네. 조금 아닌 것 같아서 적어본 거예요. 아, 한 마음이 끝까지 가지 않는 세상인 것 같다고? 그게 우정이든 네. 의리든 사랑이든 네. 한번 먹은 마음이 끝까지 네. 가야 되는데 네. 수시로 변하고 변심하고 네. 그런 그다음에 것들에 대해서 좀 괴리감이 느껴져서. 득지 본유 실지 본무가 뭔 말입니까? 얻었으나 예. 본래 있던 것. 내가 뭘 얻었어. 예. 얻었다고 자랑을 해. 예. 아니면 얻었다고 희열심을 막 가져. 네. 그러나 그것은 없던 게 아니고 본래 있던 거를 예. 자기가 깨닫거나 봤거나 느낀 거지 본래 없던 것이 아니라고. 있던 것을. 본래 있던 거를 자기가 예. 안 것이다. 이거 자전거 못 보던 작품. 예, 점 7개 있죠.
1.7개도 의미가 있습니까? 네. 21개짜리는 해충. 에이? 여기 7개는 익충. 저기 무당벌레가 7개인가요? 그러니까 저 점 7개는 네. 익충. 예. 21개짜리는 해충. 그래서 얘는 7개 점 7개죠. 그러니까 21개 난가요? 해충이? 아, 요 등에 점이 21개짜리는 예. 해충. 예. 점 7개는 익충. 그러니까 얘는 7개니까. 근데 그거 왜 21개예요? 그 나도 모르겠어요. 아. 여 글씨 한번 읽어봐요. 얘는 7개니까. 예. 나 착한 아이. 태영 씨를 말하는 거죠? 예. 나 착한 아이다 이거죠? 자전거 탄 풍경이라고 이 페달 받고 어디 한번 가고 싶지 않습니까? 강촌 가고 싶어요. 여기 자전거고 여기 보면 핸들도 여기 별 이거 있고. 이거만 접는데 2시간 걸렸어요. 이 뚜껑으로 만든 거. 아. 이걸 만드는데 2시간 걸렸다고요? 이거 만드는데 2시간 걸렸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뚜껑을 이용해서 자전거 페달을 이렇게 만들고 체인도 저렇게 만들고 발판도 만들고 안장도 저렇게 나무를 깎았고 이거 다육이 이름 아앙무 아니에요?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아앙 요새 이거 많이 심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신발에도 있잖아 저기. 병뚜껑을 가지고 이렇게 별을 많이 만들었네요. 별 해는 밤 시 좋아하는데. 이건 자전거 탄 풍경. 예. 자탄풍. 어디 가고 싶나요, 태영 씨는? 그녀를 만나러 가야죠. 자전거 타고. 무작정 앞으로. 나 착한 아이. 저기 밖에 별이 많이 떴어요. 문 앞에. 어디? 저 문 앞에. 저 입구 쪽에. 어디? 여기 장승 앞에 있잖아요. 장승 앞에 별, 저번에, 아, 저번보다 더 많아졌네? 별이 내려앉았죠. 더 많이 생겼다고? 또 이제 작품은 이게 답니까? 예, 이거 있잖아요.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삭바느질로 만들었지만. 예? 저번에 설명했잖아. 햇빛이 들어오면. 햇빛 들어올 때만 치는 거예요. 장미꽃 핀 거 봐. 태영 씨를 똑! 닮은 장미. 아름답다. 색깔이 여러 가지라서. 변합니다, 그건. 저번에 이 커튼은 설명했잖아요. 햇빛 들어올 때 이렇게 치면 좋다고. 내가 삭바느질로 어? 브라더 미싱으로 할 수 있다고 설명했잖아요. 선인장에 귀가 나오고 요 옆에 있는 식물은 뭔가요? 이거 줄기가 붉은 거 비트예요. 여기서 질문 하나 해도 되나요? 뭔 질문할까요? 비트하고 저 적근대하고 도대체 어떻게 구분하나요? 똑같이 생겼는데 내가 보기에는 적근대 있죠? 적근대 쌈싸먹는 거 자세히 보면 틀린데 비슷하죠? 가운데 있는 애는 샐러리, 그치? 네. 저 맨 끝에 있는 애는? 겨자채. 겨자 입히고? 당귀. 얘는 1단계인데? 중채. 근데 비트하고? 얘도 오이예요. 적근대는 진짜 너무 똑같이 생겼더라. 얘도? 얘도 오이예요. 오이는 요렇게 생겼구나. 그 다음에 태영 씨가 부엽토를 가지고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퇴비가 아니라? 근데 이거 그냥 오이 아니에요. 이렇게 물조리개도 직접 이렇게 태영씨가 만드는 물조리개. 피크로이인데 식감이 좋고 향도 좋아요. 이거 씨앗 구하기도 어려울 텐데? 씨 모종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씨 구하기도 어려울 텐데? 고추씨는 한 봉지 2만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종자를 네. 채종을 해서 아... 이렇게 하는 게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의미도 그렇고 진짜 돈 하나도 안 들이고 응? 이거 누가 버린 것 같다 신문에 나오죠? 이건. 네 이렇게 키우다가 버린 선인장을 갖다가 이렇게 다시 잘 천년초, 키우는 천년초 뭐 백년초 그렇죠. 이 노란 꽃이 예뻐요. 근데 여기 네. 미세한 가시 있어서 만지면 안 됩니다. 네. 빠지지 않습니다. 상당히 이쁘더라고요 꽃이. 노란 꽃이